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6일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최한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이 영예를 안았습니다. 윤 위원장은 납세자의 알 권리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법률 개정안과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, 통학차량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, 주택시장 거래 안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28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또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률안과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법률 개정안 등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 244건을 공동 발의했습니다.